또 다른 대안으로 석패율제 얘기도 있는데요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, 석패율제는 지역구에 출마했는데 아깝게 떨어진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이제 비례대표나 이중등록을 통해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영호남의 특정 정당 구조 개선에는 보탬이 됩니다 일본이나 이런 데는 중진들이 오래 정치하는 대로 악용되기도 하는데 또 독일 같은 정치 선진국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고요. 개방형 비례대표제는 인물과 정당에 동시 투표한 제도입니다. 이 제도의 장점은 워낙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공천 불신이 높기 때문에 이 불신을 해소하는 데는 보탬이 되지만 국민들에게 정당이 주는 후보자 정보 제공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.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의 지역대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이것도 특정 정당이 독점이 심하니까 거기에 지역구에 당선되지 않은 정당이 권역별 비례대표라도 돼가지고 이제 균형을 맞추겠다는 건데. 이 제도 효과를 보려면은 비례대표 자체가 늘어야 돼요. 그래서 이 모든 제도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가 앞으로 논의해야 될 숙제고 여기에 좀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와야 될것 같습니다. 음, 네. 지금 현재 비례가 47석이잖아요. 개정안으로 올라온 거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전국 비례대표제를 다 합쳐서 173석이에요. 그러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금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예. 제대로 된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준 연동형이 아니라 연동형으로 실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보태고 싶습니다.